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을 이렇게 표를 넣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지를 경찰과 군을 동원해 쫄쫄 따라다니는 데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로 부정선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는 사전투표자 수를 보셨는데 훨씬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니까 제야 H님한테 수고하시는 짐에 뭘 요구했는 거 아니까 2016년에 사전투표자 수를 치수로 100으로 한 다음에 2020년 총선과 2024년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도에 사전투표자 수, 관내 사전투표자 수, 관외 사전투표수가 100이었으면 2020년도 4.15 총선에 2.3배가 늘어납니다. 2024년 추정치는 2016년에 비해서 3.6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한 겁니까? 2016년에 사전투표자 수가 100이었으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가 2.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2024년에는 3.6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막아야 4월 10일 총선의 공적선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자 수를 급속하게 늘어나는 겁니까?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해야 호떡 장수가 호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호떡은 만들기에 달린 겁니다. 밀가루 반죽만 확보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서울 같은 경우에 100을 2016년으로 잡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2020년, 붉은색이 2024년 추정치입니다. 이 2024년 추정치는 오근호 대표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을 통해서 롤 용지를 구매한 매수를 가지고 100% 가운데 80% 정도가 투표에 사용될 것, 제가 사전투표 투표지 수를 추정한 겁니다. 1813만 표 정도.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서울이 2016년 100인데 4월 10일 총선에서 3.6배가 되는 겁니다. 부산이 2016년에 비해서 3.9배가 되는 겁니다. 대구가 3.8배가 되는 겁니다. 세종은 5.4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제주는 4배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359.6이니까 3.6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를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일이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이 좀 보시게 쉽게끔 한번 키워봤습니다.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예? 이거는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를 눌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숫자보다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2016년 사전투표자 수를 100으로 딱 잡으면 이렇게 확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서울에서는 이번 선거에 2016년에 비해서 3.6배만큼 사전투표자 수를 늘렸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 왜 늘립니까? 그거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사전투표 다 늘린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누구한테 쑤셔 넣습니까?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쑤셔 넣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해왔습니까? 2012년도 해봤고 2016년도 해왔고 2018년도 해왔고 2020년도 해왔고 2021년도 해왔고 2022년도 해왔고 2023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작 을을 봤으니까 동작값 4위로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 집어넣습니까? 13,230표 집어넣지 않습니까? 13,230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3,230표 전산 조작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진짜 진짜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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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 장당 한 장 가짜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3,593표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9,637표를 집어넣고 합체가 13,230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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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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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그래 사전투표를 몇 프로 뻥튀기 한 겁니까? 7.214%를 뻥튀기 했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에서 나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밖에 안 됐는데 28% 뻥튀기 해가지고 뭐죠? 예. 13,230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이름도 올려놓은 자료 받아가지고 분석하니까 나온 거죠.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 이런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조작된 숫자를 선관위가 이런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숫자를 분석하니까 숫자 분석에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여기 변냄이 너무 쉽게 자유를 쟁취했기에 국민의식이 아프리카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끈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만 어떻게 국민들이 대먹었기에 선거 부정을 10번이나 한 거를 다들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살 수가 있냐 이야기. 응? 정말 구역질 나지 않냐? 에? 그렇게 이야기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정말 눈뜬 장님들이죠. 눈뜬 장님들이 덕실덕실 살아가니까 그래도 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 딴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제야 전문가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이 자금 노트를 보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대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당일 투표를 40.5, 40.5.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놓으니까 21.72에서 28.85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표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더블당 후보한테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0.54가 0.90으로. 미래통합당은 0.52, 0.52. 다른 정당은 0.64, 0.64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0장당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14장이 원래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인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어 몇 장으로 바뀐 겁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90장으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은 거 아니까 앞에서 말 보셨다시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습니까? 자, 뭐 늘 말씀드리지만 당분간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시사 문제 절반 또 선거 문제 절반 정도 그렇게 방송을 하고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그때 이제 시사 문제를 대폭 늘려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뭐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뭐 입시 뭐 비리, 관급 뭐 수량 비리 이런 게 뭐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너무 긴 방송들은 다 잘라서 내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 무렵에 여러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